공예와 공연, 장르의 벽을 넘는 창의적인 공연이 전북 전주시를 찾았습니다. 바로 인간문화재 작업무용극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승리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립무형유산원 얼스마루 대공연장에서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제작한 인간문화재 작업무용극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 공연이 11월 19일, 20일 두 번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대본과 예술감독은 김희정 상명대학교 교수가 맡아 공예가 공연으로 전환되는 파격적인 연출을 했습니다. 공예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그 재미롭고 흥미롭고 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결과물만 보게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하면 무대화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또한 흙, 물과 불, 선과 면을 주제로 펼쳐지는 무대의 디자인은 박동우 홍익대학교 교수가 있으며 김용걸 한예총 교수가 이끄는 12인의 김용걸 댄스 셔터들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정옥, 김혜순 장인과 함께 흙과 찻사발, 누에, 흔들리는 매듭을 현대적인 창작 춤사위로 표현했습니다. 무대 센터, 무대 앞쪽 센터에 우리 저 장인분들께서 수작업을 하시는 장면이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그 만드는 작업 중에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무용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제1막은 사기장 김정옥 보유자가 출연해 흙을 밟고 물레를 돌려 찻사발을 빚어내는 작업을 그리고 아들과 손자 3대가 함께 무대에 올라 역사를 잇는 장인 정신을 보여줬으며 제2막은 매듭장 김혜옥 보유자가 나와 실을 감고 끈을 맺고 풀어 매듭으로 엮어내는 장면을 보여줘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공연은 제가 처음 해봤고요. 사기 그릇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그런 만드는 거는 평생을 해왔으나 공연은 그거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최고의 경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뜻하는 장인을 중심으로 장르의 벽을 넘어 공예와 공연이라는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만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창작물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노동에 대한 진솔한 접근과 경외감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 첨단 기술 속에 묻혀 사는 현대인들에게 노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서승리였습니다.